안녕하십니까, 하대민양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달서구 두리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동네가 어디냐면 대구 거주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잘 아실 거예요. 여기가 바로 현대해상 뒤편입니다. 현대해상 뒤편 이 동네 다가구 수익형 건물도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임대업하기 그만큼 좋은 위치이고요. 세입자들도 이쪽이 교통도 편리하고 생활권이 편리해서 많이 찾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임대업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처럼 수익형 건물 많이 밀집된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신축 건물도 아니고 구축 건물도 아니고요, 바로 올 리모델링 된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도 참 예쁘게 손을 봐두셨고요. 건물에 나오는 수익도 좋고, 그리고 내부 구조가 점점 궁금해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건물 외부만 봐도 참 신경을 많이 썼다고 느껴지실 텐데, 처음에는 이런 건물이었어요. 이런 건물과 똑같았는데 지금 싹 뜯어서 자 요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이고요. 건물의 가구 구성은 총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지 평수도 참 좋습니다. 아주 선호하는 평수 80평대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1층에도 가구가 있고요, 2층, 3층, 4층으로 된 그런 건물인데, 1층에 보면 참 세입자를 배려를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본 건물 들어가는 대문도 따로 있지만, 현관문도 따로 있지만, 여기 1층 세입자를 위해서 또 대문을 따로 설치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1층에 101호, 101호는 투룸 방 하나 거실 한 개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이 집은 이런 서비스 공간이 좋습니다. 마당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 건물 보러 왔을 때 여기가 옆집 대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본 건물 1층 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수리를 하면서 바닥에 이렇게 컬러물이 콘크리트로 마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부에는 이렇게 징크도 감고, 그리고 벽돌도 붙이고, 간판도 바꾸고, 현관문도 바꾸고, 완전 막 싹 다 수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차는 본 건물의 주차는 이쪽으로 4대 하실 수가 있고, 이쪽으로 주차 4대, 그리고 총 8대 주차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남쪽 4m 접해 있는데, 이쪽 진입하는 쪽에도 이렇게 차량을 한 2대 정도는 더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어찌 보면 이 건물 코너 건물입니다. 이쪽이 동쪽으로 6m 접해 있고요, 그리고 남쪽 4m 접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건물 남쪽 도로 앞에서 보여지는 건물 외관이고요. 건물 내부가 점점 궁금해지는데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입자 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세입자 방은 아쉽게도 여기가 새가 너무 잘 나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 공실 없이 만실입니다. 자, 일단 보니까 뭐 타일부터 뭐 바닥 타일도 그렇고 손을 한 번씩 다 보신 것 같고, 여기 LED 조명도 센서등 LED 조명으로 완전 교체를 했습니다. 거의 하나부터 열까지 뭐 신경 안 쓴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완전 올 리모델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관 문짝도 바꾸고 이렇게 몰딩도 금색 몰딩으로 마감을 해두셨네요. 이렇게 2층은 총 4가구 구성이 되어 있는데, 3룸 2개와 2룸 2가구 그런 구조입니다. 3룸은 또 젊은 신혼부부들 많이 살고, 애기 하나 정도까지도 있는 집들은 3룸 많이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로 놓여져 있는데, 전세가 뭐 1억 2천, 그리고 3층의 3룸은 1억 5천 이렇게 전세가 놓여져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배열이 조금 다른데요, 2층은 4가구라면 3층은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쪽이 하나 3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2룸, 그리고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의 3룸을 쪼개서 3층은 원룸으로 구성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리에는 주인 세대가 있고요. 아무래도 대지가 85평 큰 평수이기 때문에 주인 세대만 넣기에는 아까우니까 옆에 2룸도 같이 한 가구 이렇게 두 가구 해서 제2층은 세 가구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도 지금 비워뒀어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관부터 보면 신발장도 그렇고 바닥 타일도 그렇고 전부 다 수리를 싹 다 했고 새 걸로 교체를 다 해뒀고요. 그리고 신발장도 뭐 수납 공간이 칸칸칸 공간이 참 넉넉하네요. 그리고 신발장 아래에도 신발장을 편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밑에 칸을 좀 띄워 놓으셨고요. 사면동 중문 설치를 해 두셨고 열면은 바로 거실입니다. 이 집 장점이 지금 살짝 보이는데 주인세대 전망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집이 뭐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확 트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런데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여기 또 벚꽃 축제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시면 진짜 반할 겁니다. 아마 그 이 전망을 놓치기 싫으시다면 빨리 건물 보러 나오셔야 될 거예요. 지금 주인 세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거실이 이렇게 있는 구조이고 뭐 소파 놓고 TV 놓고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요. 그리고 방은 세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욕실 두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조가 보면 그래도 좀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집 내부 자체도 이번에 수리를 싹 하고 그런지 집 내부가 또 따뜻합니다. 여기는 또 주방인데 상하부장 이렇게 짜놓고 넉넉하게 수납 공간도 잘 짜두셨고요. 그리고 냉장고는 여기 냉장고 놓으시고 요 앞쪽으로도 뭐 냉장고 한 대 더 놓으실 그런 자리는 충분한 것 같아요. 뭐 식탁도 충분히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가 이제 세탁실 겸 보일러실인데 주방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는 되게 주부님들, 사모님들이 많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동선을 최소화했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에는 여기가 방이 하나 있는데 방도 방 사이즈도 괜찮아요. 그리고 간접등으로 해서 이렇게 포인트도 하나 두셨고 그리고 앞에는 여기도 LG 제품으로 이렇게 에어컨 하나 설치를 해두셨습니다. 방도 답답하지 않게 창을 또 하나 내두셨고 그리고 이쪽에도 작은 방인데 여기도 간접등으로 포인트를 주셨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 방에서도 전망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 트인 전망 작은 방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관 옆쪽으로 이제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공용 화장실 샤워 부스 하나 설치를 해두고 그리고 환기창까지 빼두셨는데 지금 보면 이 욕실이 좌우 폭이 좀 넓습니다. 거의 한 타일 두 장 정도 차이는 다른 집보다는 넓게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안방입니다. 안방에 여기 장을 하나 쭉 짜두셨고요. 붙박이장으로 맞춰놔서 이 방에 딱 맞도록 이렇게 맞춰두셨네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창이 하나 있고요. 안방 내욕실로 이렇게 마감이 된 구조입니다. 뭐 싹 다 뜯어서 손을 다 봤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직접 들어오셔서 뭐 청소만 한 번 더 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청소도 지금 깔끔하게 해둔 상태인데 그래도 한번 닦고 들어오시면 나머지는 손볼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일가소등 스위치 하나 따두셨네요. 자,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올라가는 요 계단실 쪽에도 이렇게 돌을 또 마감을 해두셨네요. 그리고 타일도 완전 1층부터 여기 옥탑까지 동일 제품으로 타일을 다 마감을 해두셨고 또 개인적으로 옥상 입구 앞에 이런 창고식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게 참 편하다고 했죠. 세입자들이 자기 옵션을 가지고 오면 보관해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공간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상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옥상 방수까지 이번에 수리하면서 싹 다 손보신 것 같네요. 그리고 창고도 하나 옥상에 있네요. 여기도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여기도 뭐 불필요한 짐들은 요 창고에다가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 창고 있으면 참 쓰임새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주변은 이렇습니다. 앞쪽에 이랜드 타워 이렇게 보이고 있고 보면 주차장 차들 많이 있죠. 정말 이 봄에 보시면 벚꽃 정말 예쁩니다. 전망 하나 끝내줍니다. 진짜 정말 그거는 기대하셔도 될 만한 그런 전망이고요. 그리고 본 건물 서쪽으로 서쪽편으로 저기가
아이자 큐브 오피스텔인데 그 뒤쪽으로 서안, 두력 서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뒤편으로도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 짓고 있다고, 아, 철거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오고 저기 크레인 두 개 있는 거는 빌리브에서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기 길 건너편에 두류역, 두류역이 또 핫하지 않습니까? 두류역 저기 또 지주택도 거의 뭐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발전이 많은 그런 위치이고, 그리고 야외음악당 뒤쪽으로도 대구 신청사 들어오면 뭐 여기도 도보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오늘 건물 어찌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건물입니다. 사실 요즘 건물 가격이 평당 뭐 2천만원 후반대, 3천만원, 수성구는 4천만원도 나오고 있는데 평당 1천만원 선에서 2천만원 딱 찍었을 때 아, 건물 가격 많이 올랐네 했는데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사실 뭐 2천만원도 적응이 안 됐는데 요즘에 건물 보면 뭐 2,700, 3천만원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놀라십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그런 시세 흐름에 따라 가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 중에서도 같은 값을 주더라도 수익형 건물은 또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건물 위치가 어딘지 많이 따져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오늘 건물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건물 내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3가구, 투룸 6가구, 주인 3룸 3가구, 주인 세대 총 13가구에 대지 281제곱미터, 건물 561제곱미터. 9평수 환산하면 대지는 85.1평, 건물 170평이고요. 건축 연도는 03년 6월 2일날 준공이 나는 건물이지만 21년도에 이렇게 싹 다 리모델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매가 17억 3천, 대출은 7억 있고요. 현대 임대 보증금 7억 700만원, 인수가 대박입니다. 3억 2,300만원 인수 가격입니다. 현재 월 수익은 563만원에 이자 제외하고도 359만원, 수익률 무려 13.3% 나오는 아주 고수익의 건물이고요.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신다 하셔도 인수가 5억대로 인수 가능합니다. 5억 7,300만원에 인수가 가능한 아주 매력적인 건물이니까 이 건물 영상 보시면 뭐 직접 와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문의 주셔서 주인 세대까지 직접 보시는 거를 저는 꼭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도 보니까 이렇게 태양광 시스템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름철 이 집에는 지금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그래서 여름철 에어컨 빵빵하게 트셔도 전기세 부담은 크게 없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태양광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도 들어가 있으니까 참 건물 요것저것 설명드릴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